자, 저희가 글로벌 마켓 브리핑 조금 전에 끝냈고요. 이제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매우 기대되는 분이 지금 제 옆에 와 계십니다. 키움증권의 홍록기 연구위원님이시고요.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홍록기 연구위원님. 제가 얼핏 제목을 보니까 네. 중국의 뭐 인플레? 뭐 이런 키워드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인플레가 이제 사실 전체 시장 뭐 미국, 중국, 우리나라 뭐다 등등 다 굉장히 이슈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오늘은 뭐 중국의 그럼 인플레 쪽을 조금 더 깊이 파주시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좀 5월 달에는 인플레 우려가 조금은 완화되는 월이었는데, 네. 이제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네. 다시 이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조금 이제 점검을 해보면 좋겠어서 좀 네. 관련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국 요즘 뭐좀 많이 핫하긴 했었잖아요. 네. 네, 오늘은 좀뭐 빠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최근에 많이 올랐죠? 지수로도 그렇고, 종목들도.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 쪽에서 네. 인플레가 있었던 이유는 사실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상승하면서 였었었는데요. 네. 중국 쪽에서도 이러한 상품 가격의 급등세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각종 규제들을 내놨었고, 네. 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제 정책이 먹히면서 5월 한 2, 3주, 2주차랑 3주차에는 원자재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인플레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글로벌 증시의 투자 심리가 이제 확대가 되고 있었었는데, 어쨌든 그 5월 달에 그 생산자 물가 PPI를 보면은 그 4월 달에 이제 전년 대비 한6.8%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네. 이게 전월 이제 3월 달에 YOY로 한 4.4%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좀 상승폭이 많이 확대가 됐었던 부분들이고, 네. 사실 이게 코로나19 이제 기저 효과들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도 이 MOM 증가율을 보면 알수 있듯이 지금 상승 모멘텀 자체는 좀 많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3월에도 전월 대비 1.6% 정도 성장을 하고 4월에도 전월 대비 한0.9%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좀 상승 모멘텀이 좀 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좀 세부 항목들을 좀 살펴봐도 실제로 좀 편향된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고, 그만큼 좀 중국 쪽에서도 경기 회복세가 그 숫자로 보이는 것만큼은 좀 고르게 회복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생산자 물가에서도 이제 크게 생산재랑 소비재 이렇게 네. 두개 나눠서 보면은 생산재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9.1% 정도 성장을 하면서 네. 좀 상승폭이 크게 확대가 됐었었는데, 소비재 부분들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0.3% 정도 성장한데 그치면서 네. 그만큼 조금 생산재 부분들의 그 물가 상승세가 많이 좀 편향된 모습들이 보여졌었고요. 물가 상승도 성장이라고 합니까, 근데?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근데 그만큼 최근 들어서는 중국 쪽에서 그만큼 경기가 좀 확장이 되고, 그만큼 이제 그 회사 기업들이 네.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지표로는 지금, 왜냐면 코로나 구간 때 워낙 쉬었다가 지금 좀 상승세가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만큼 여기서도 보면은 소비재 기업들은 그만큼 조금 활동이 잘 제대로 안 됐었다, 그리고 이제 네. 물가 전이가 안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생산재에서도 보면은 굴착 원자재 제조업 순으로 좀 네. 상승세가 좀 많이 편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조금 원자재 기업들만 좀 물가가 오르고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생산자 물가에서도 이제 생산재랑 소비재 생산하는 게 이제 좀 차이가 좀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원자재 가격 오르고 이러면서 이제 생산재 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예를 들어 생산자 물가가 한10% 올라가면 전체 물가에도 영향을 뭐한5%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 부분이 다 부분적으로 다 이게 종합해서 나오는 지표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지금 뭐 여기도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굴착 원자재 부분들만 좀 상승세가 많이 돋보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운스트림으로 조금 더 이제 이게 확 전이가 되면서 전체 물가가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보인다, 그런 차트라고 이제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향후 지금 생산자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고,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글로벌 인플레 쪽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물가 상승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우리 경제 혹은 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주식 시장 여기에는 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이 이제 생산자 물가가 좀 올라가다 보면은 네. 이제 중국이 생산한 물건들을 해외에서 이제 많이 사용들을 하잖아요. 소비재로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소비자 물가들이 좀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중국에서 생산한 물건들이 비싸지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글로벌 증시 이제 유동성에 좀 비우호적인 환경으로 다시금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중국은 이제 글로벌이랑 달리 네. 오히려 좀 소비자 물가가 조금 높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글로벌 대비 오히려 낮았었기 때문에 좀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 정책적인 부분들에서 네.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조금 여유가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조금 더 올라도 네. 버틸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 오르는 것에 좀 많이 힘들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괜찮습니까? 네, 저는 일단 특히 지금 중국이 좀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 네. 좀 계속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보면은 네. 지금 중국 쪽에서 생산자 물가가 조금 더 계속적으로 오를 것 같은데 네네. 이게 PMI에서도 보면은 생산자 물가를 조금 선행하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뭐 제조업 PMI가 51이 나오고 비제조업 PMI가 55.2, 뭐 종합 PMI가 54.2 정도 나오면서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중국도 이제 경기 회복 모멘텀이 정점은 지났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다만 어쨌든 PMI라는 지표가 50을 네. 넘어서면은 네. 경기 확장으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PMI가 구매 관리자 지수 뭐 이런 네, 거였던가요? 네. 네네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제조 PMI 내에서 생산자 물가 선행 지표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네. 실제로 원재료 가격 부분들이 72.8을 기록을 하면서 네. 이제 전월 대비도 5.9% 포인트 이제 성장을 하면서 2010년 11월 이래로 거의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네. 출하 가격도 보면은 60.6을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고치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네. 좀 원자재 가격 부담이 조금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 쪽에서는 아까 좀 정책 여력을 쉽게 보는 이유가 네. 중국이 4월 달에 반대로 그 소비자 물가를 보면은 전년 대비 0.9% 정도밖에 못 올랐어요. 네. 이게 이제 5월에도 한 이제 1.6% 정도 올라갈 거라 보여지고 있는데 네. 중국이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목표치를 3% 정도로 잡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목표치를 크게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이제 정책 정상화 여기서 유동성 위축이라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네, 네. 정책 정상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중국이 지금 식품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대비로 0.7% 감소, 그러니까 마이너스권이고 네. 특히 돈육 CPI 같은 경우에는 YOY로 21.4% 정도 감소한 수준이거든요. 돼지고기 가격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재작년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후부터 지금 중국도 돈육 가격이 그 YOY로 좀 변동성이 많이 심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돈육 CPI에 이제 고공행진이 작년 한 8월 정도까지 있었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당분간 좀 헤드라인 CPI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고 네. 뭐 식품 CPI를 제외하더라도 중국 근원 소비자 물가가 한 0.7% 정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코로나 이전에도 대략 한 1.5% 정도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네. 좀 오히려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은 계속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다른 물가들도 막 많이 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 평균 내보면 물가 지수가 전체적으로 뭐 아직 충분히 여력이 좀 있다. 네. 말씀 같은데 네. 그럼 중국이 수출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이제 비싸게 좀 물건을 팔게 되면 그 네. 나라의 물가에 영향을 꽤 많이 줍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 물건을 수입해 나가는 수많은 나라들의 실제로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이제 그 중국 생산자 물가랑요 네. 미국 소비자 물가를 보면은 그 거의 동행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 영향이 실제로 뭐 미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어떤 정책을 변경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하여튼 꽤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예.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중국 미국의 소비자 그러니까 글로벌 인플레를 유발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네. 좀 중국 쪽에서 생산자 물가 상승세가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것 같으니 5월과 달리 6월에는 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그 중국이 그렇게 여력이 좀 있는 상황이고 상황이 괜찮으면 네. 중국 쪽으로 투자? 네. 저는 좀 특히 중국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네. 수요 부분들을 보면은 네. 대외 수요는 불안하긴 한데 네.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될 것 같아가지고 네. 특히 상반기에 중국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중국 내수 관련된 기업들 원래 연간으로 좀 좋을 거라 생각을 했었었는데 하반기에 좀 좋아지겠군요. 네, 좀 상반기 많이 빠지면서 정말 좀 밸류 부담도 낮아졌고 중국이 원래 내수 쪽은 밸류 부담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좀 그런 점도 그런 부담 요인도 사라졌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라고 한다면 뭐 백주 기업들 뭐 이런데요? 어디 어디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식료 백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음식료 기업들도 있고 네. 일반 가전 가구 기업들 이런 것도 있고 또 조금 더 광범위하게 내수가 전부 다 전반적으로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네. 중국에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도 보면은 그 결국에 내수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달앱이든지 그런 부분들도 워낙 소비 시장이 크니까 네,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중국이 특히 뭐 내수 기반을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이런 매크로 환경이랑 별개로 좀 중국 당국의 규제들까지 있으면서 좀 더 많이 하락했던 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제대로 회복되어지는 것도 보이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좀 지수 하방 경직성은 좀 확보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더 떨어질 가능성 많지 않아 네네. 보인다. 그래서 좀 더 좋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럴 때 좋은 기업은 네. 예를 들어 정말 이런 여러 분야들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더 수익이 좋아집니까? 아니면 1등은 약간 좀 뭐 정부 규제나 이런 거 리스크가 역시 좀 남아 있으니까 한 2, 3등 하는 기업들을 잘 찾는 게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저는 항상 그래도 대형 기업들 위주로 보자라고 생각하고 갈까요? 네. 네. 거의 실제로 보면은 지금 중국이 그런 기업들 환경들을 보면 항상 좀 대형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실제로 최근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똑같이 정책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취약 부분들인 뭐 영세 기업이라든지 소형 기업들에게 이제 중점적으로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뭐 숫자적으로는 사실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없고 네. 항상 뭐 아까 말씀했던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에도 보면은 항상 대형 기업들이나 중형 기업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속적으로 환경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좀 중국의 소비를 네. 이끄는 그 큰 대형 기업들 위주로 네. 조금씩 한번 투자해 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반기에 하신다는 거죠? 네, 네. 아. 대체로 좀 예를 들어 주시면 어떤 기업들이 주로 있겠습니까? 해외 기업들이니까 뭐 크게 부담 없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아, 사실 이제 일반적인 내수 뭐 음식료 다 좋아하고 있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제일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던 기업은 알리바바였거든요. 알리바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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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바바가 상반기부터 여러 이슈들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안 좋았었거든요. 네. 오너 리스크도 있었었고 그랬죠. 그리고 중국 정부의 그런 플랫폼 대기업들에 있어서 그런 정보들을 이제 독점하는 거에 있어서 규제도 했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하면서 계속 주가가 내려왔어요. 근데 실제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이 중국 온라인 소비 이제 통틀어서 이제 뭐 배달이든 실제 그냥 일반 음식료 식자재 구매든 전반적으로 다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70% 정도가 넘거든요. 중국 내부적으로만. 중국 내부의 70%요? 네. 그러니까 70%의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알리바바 매출에 그 70%가 넘는 80% 가까이 되는 비중이 결국에 중국의 소매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원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한 2014년, 5년부터도 온라인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중국은 온라인 소비 침투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국면이 있었었고 이제 언택트 트렌드까지 여기다가 이제 겹치면서 네. 중국 입장에서는 온라인 소비의 침투율 같은 게 한 단계 레벨업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업들도 실적은 오히려 좋아지는 국면이었는데 그런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면서 네. 밸류에이션도 사실 중국이 내수기업 당근 비싸다고 하는데 지금은 좀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실적은 좀 실적 같은 부분들은 확실하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뭐 플랫폼 기업들이 많잖아요. 뭐 진동닷컴 뭐 이런 데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큰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 이 기업들을 대체로 다 괜찮게 보신다는 거죠? 아, 네. 대체로 다 괜찮게 보고 있는데 네. 가장 많이 빠지면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낮아졌고 가격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제 MS 중국 내에서도 MS 가장 높고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을 가장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바는 근데 미국에 상장 돼 있죠? 아, 네. 있죠? 네, 네. 중국에 중국에도 상장돼 있고. 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네. 주가가 더 안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좀 이슈가 있었었잖아요. 네. 미국 중국 기업들 퇴출하겠다고 좀 그런 이슈들 또 있어가지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좀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네. 조금 더 많이 안 좋았던 부분들은 있는데 네. 사실 그 기업들이 퇴출되는 이슈가 저는 좀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예민할 만한 산업들에 좀 집중될 거라 보고 있고 사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국 내부적으로 거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규제 리스크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은 되고 있는데 큰 걱정 크게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에 있는 바바도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미국 것만 살 수 있나요 지금? 지금 알리바바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아 지금 미국 거로 예. 아 미국 거로 말씀해 네. 주신 거구나. 네.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 바바 알리바바가 네. 여러 걱정들 때문에 가격은 지금 많이 다운돼 있는 상태고 네. 하지만 계속해서 성장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하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종목으로 보인다. 네. 네. 그렇다면 바바만 말씀해 주실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알리바바 끝입니까 오늘? 지금 실제로 오늘 같은 네. 경우에는 좀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억지로 쥐어짜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네. 괜찮은 거면 얘기하시면 되죠. 네. 네. 아, 알리바바가 괜찮다는 말씀을 좀 주셨고 혹시 뭐 중국 관련된 투자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뭐 포인트 같은 것들 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조심해야 될 거라든지. 일단 중국 쪽에서 지금 네. 제가 두 개 더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은 네. 지금 조금 수출 쪽에서 보면은 중국이 보면은 유로존 쪽에서 이제 서비스 PMI가 올라오면서 오히려 중국이 좀 수출 부분들이 조금 둔화되는 흐름들이 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이 차트에서 보면은 유로존 서비스 PMI가 오히려 둔화되던 시기에는 중국 이제 제조업의 좀 수출 PMI가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 조금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그런 외출이 조금 이제 좀 제한이 되면서 네. 이제 중국의 공산품들이 일부분 수혜를 보는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네. 수출이 많이 되면서 수혜를 보는 것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제 코로나 백신 이제 개발이 백신 맞고 하면서 외출이 이제 풀리면서 서비스 구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는 반대급부로 이제 공산품 구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들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좀 오히려 PMI가 올라오는 국면에서 네. 그러니까 유로존 서비스 PMI가 올라오는 국면에서 중국 제조 PMI가 좀 내려오고 있는 수출 부분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그간 코로나 때 이제 좀 수혜를 받던 중국의 수출 기업들은 조금 이제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 수출로 돈 버는 중국 기업들은 조금 하반기에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코로나 19에 좀 이제 좀 반사 이익을 보고 있었던 수출 기업들에게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업들이죠 대체로 코로나 19로 수혜? 사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중국 기업들을 추천할 때. 네. 전반적으로 조금 매출 비중들이 중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기업들만 위주로 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역시 이것도 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예, 예. 예, 마른 수건 짤 필요는 없어요. 요즘 좋은 것만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아, 그런 점들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서 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두 가지 중에. 그 다음은 아까도 이제 환율 조금 이야기가 나왔었었는데, 네. 지금 위안화 환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위안 달러 환율이 이제 계속 시장에 좀 이목을 많이 끌고 있는데, 네, 네. 사실 조금 위안화 강세 여력이 이제는 조금 제한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차트에도 보면은 중국이 이제 연말 연초에 중국 증시 좀 좋았었을 때. 네. 그때도 이제 위안 달러 환율,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같이 올라갔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위안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갔을 때, 네. 이때 환경을 살펴보면은, 이 그 붉은 선으로 그려진 차트가 CFTS RMB 인덱스라고, 그 뭐죠? 중국의 그 주요 통화국 13개 통화국들의 이제, 네. 대한 이제 중국 위안화 가치를 통합해서 믹스해 놓은 지표거든요. 네네. 이거 그러니까 중국의 주요국들 상대로 위안화 전체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위안화가 달러 대비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을 때, 네. 오히려 이때 위안화가 달러의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것보다는 뭐 유로화라든지 다른 신흥국 통화들이, 네. 달러보다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전체 위안화 가치는 조금 내려가는 흐름들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위안 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많이 내려왔었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많이 강세로 갔지만, 네. 전체로 본다면은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는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좀 위안화 가치가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본다면은 이제 위안화가 달러 대비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통화 대비도 위안화가 지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체 인덱스도 그렇고 이제 달러 대비 이제 환율도 그려보면 둘이 같이 지금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큰 틀에서는 항상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좀 위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향성 자체를 중국 정부가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닌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속도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가치가 많이 올라와 져 있는 점은 좀 부담으로 생각한다고 이제 부담이라고 이제 생각한다고 좀 계속적으로 시장한테 코멘트를 주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안화가 역내외 전부 다 6.3 후반대 수준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추가적인 강세 여력은 좀 제한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와, 중국의 뭐 여러 또 상황들 환율까지 좀 짚어 주셨는데, 네. 중국 환율이 지금, 네. 이제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지금 강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건 이제 정부가 지금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용인을 한 거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네. 그 과거랑 달리 위안화 환율을 그렇게 크게까지 개입을 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 개입을 하면서 자기들 국고만 소진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한 번도 성공을 한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 그 거의 한 근 3년에서 4년 동안, 네. 그 위안화 환율을 크게 개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진 않았고요. 아, 그래요? 그냥 적정 레벨에 있을 때 자기네들이 원하는 레벨이 되었다라는 코멘트를 시장에게 좀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이번에도 지준율 좀 인상 이슈가 있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중국이 외화 예금 지준율을 기존의 5%에서 이제 7%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외화 예금이 한 1조 정도인데 그럼 여기서 지준율 2% 정도 올린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200억 달러를 추가로 은행에 예치를 해 둬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만큼의 유동성이 감소가 된다는 뜻인데 중국이 역내 기준으로 위안 달러 환율 그 FX 거래가 대략 일 한 390억 달러 정도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 정도 발생하는 시장 내에서 200억 달러를 유동성을 흡수하는 게 뭐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거의 효과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네. 네, 네. 그냥 이러한 좀 그냥 상징적인 조치들, 네. 시장들에게 지금 현재 외환당국이 원하는 레벨들을 조금 언질 줌으로써 좀 조절을 할 뿐이지, 네. 실제로 옛날처럼 뭐 국고 외환보유고 써가면서 이제 위안달러 환율을 개입하고 이런 흐름들은 이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 중국의 참 저는 이제 중국 하면 생각나는 중국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아,
네. 다녀보신 적이 있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북경에만 쭉 아, 있었어요. 북경에. 아, 북경에 계셨구나. 북경도, 굉장히 그, 첨단 빌딩 뭐 이런 게좀 많이 있습니다. 전 북경은 이제 못 가봤고요. 아, 예. 그거 많이 있습니까, 북경에? 제가 마지막에 떠난 게 5년 전인 것 같은데, 네. 그때도 꽤 있었지만, 지금도 남아있는 친구들한테 얘기 들으면은, 네, 계속해서. 제가 이제 오면 못 알아볼 거라 그러더라고요. 5년 사이에 네,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북경이란 그큰 도시, 오래된 도시가. 네, 이게 뭐, 물론 저를 북경으로 유인하려고 친구들이 장난을 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가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빨리 오라고 그러거든요. 아, 네. 더 좋아졌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하여튼 그 북경 어마어마한 뭐 중국의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뭐 최근에 일어나는 변화들은 또 보면 더 이상 이제 아이를 좀잘안 낳아서 네. 이런 변화들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고령화라든지 아니면 양극화 이런 수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보다 좀더 심각하게 안으로 좀 골마 들어가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간단 어떤 뉴스 한 번씩 볼 때마다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근데 네. 안에서 느끼시는 건좀 다른 모양이군요. 그 실제로 인구 이야기 하셔가지고 저도 네. 이제 중국 내수 쪽을 항상 밸류에이션 높았던 이유가 항상 인구적인 이슈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다가 중국이 사실 그러니까 전 세계 GDP로 본다면 2위 국가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1인당 GDP로 나눠서 이제 보면은 거의 한 50위권 밖 수준이니까 중소득 국가 수준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계소득 네. 성장 여력도 이제 숫자적인 것보다 전더 체감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다 인구도 많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좀 내수를 좀 많이 봤던 이유기도 한데 네. 실제로 요즘 이제는 좀 바뀌어가지고 중국도 뭐 세자녀 정책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3명까지 낳을 수 있게 다시 바꿨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고령화가 되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좀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 좀 위기를 느끼고 좀 네. 그런 부분에 좀 정책을 변화를 주는 흐름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럼 아마 중국도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산업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겠군요. 준비도 많이 실제로 하고. 그런 이유로 뭐 네. 바이오 헬스나 뭐 바이오 헬스 그 교육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좋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도 바이오 쪽 헬스 쪽을 이제 조금씩 보고는 있는데 네. 어쨌든 저는 중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바이오 기기들 네. 같은 부분들은 저도 좀 계속적으로 스터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보험은 어떨까? 갑자기 궁금이 아, 살짝 해서. 보험이요? 네. 보험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도 무조건 성장하는 시장일 것 같긴 한데,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중국에 이제 투자하시는 이제 주변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항상 뭐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는 이제 네. 중국은 못 믿겠다는 게 이제 기본, 사실은 좀 깔려 있어요. 한30% 정도는 늘, 네. 중국 믿어도 되나? 이제 이런 정서적으로 그런 게좀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에 이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로, 그런 우리나라도 이미 겪었던 변화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양극화, 고령화, 뭐 등등 네. 저출산. 그래서 이제 이때 맞는 산업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실버 쪽으로 갈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중국도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해서 포착은 되고 있다 이런 거죠. 하여튼 오늘 말씀 주셨던 좋은 그래도 우리 홍록기 연구위원님이 보실 때 미국에 상장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네. 여러 이슈들 때문에 가격이 많이 좀 눌려 있는데 네. 하반기에 충분히 괜찮아질 만한 종목으로 보인다라는 네. 이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지식들 또 투자 아이템 투자 아이디어들도 같이 많이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 또 어렵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의 홍록기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